자, 오늘 게임은 현재 스팀에서 새로 올라와서 할인을 하고 있는 패스 오브 자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딱 진짜 앞부분만 살짝 해서 그걸 리셋을 지금 시켜놨기 때문에, 처음 플레이 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디오를 조금 최고치네. 나한테 오디오를 좀 올리고, 여러분들은 소리가 지금 괜찮은지 아니면 부족하면 좀 올려드릴게요. 한 대략 한요 정도쯤 올리면 될것 같고, 색상 옵션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그래서 지금은 할인을 하고 있어서 한3,000 얼마? 한60% 할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전설에 따르면 란트리라는 고대 왕들이 숨긴 잃어버린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거인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여러 시험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찾는 자들은 거인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패스 오브 자이언트구나. 자, 왕의 부적만이 보물로 향하는 길을 밝혀냅니다. 세 명의 탐험가가 보물을 찾아 도전합니다. 문을 클릭하여 시험에 입장합니다. 오호. 자, 방죽길 이제 시작이고요. 와, 넓다. Really? 자, 클릭해서 탐험가들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고, 얘들을 그냥 여기에 클릭을 해서 올리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대신에 캐릭터를 올리려면 얘를, 아니요, 혼자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세 명을 다 조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려면 이렇게 밟아서 올려줄 캐릭터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 칸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언제 올리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겠죠. 하나를 밟고 또 올라가서 얘 올리고, 얘 내리고, 얘를 가주는. 아직까지는 쉽죠? 그리고 요런 항아리를 부서뜨리면은 보물이 생기고요. 코인, 돈벌땐 역시 코인이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으나 누가 안 내려주면 못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고,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편안하게 하는 그런 파이프 익기죠. 디디링. 자, 거대 회랑입니다. 한 명이 내려가고, 한 명이 여기 가서 얘를 밟고 올라가야 되겠죠? 빨간색이 노란색을 밟고, 이름이 말차 머시기여서 얘가 원래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말차야. 다음으로 통과. 보면은 얘를 파란색을 일로 와주고, 빨간색이 내려가서 돌려주고.
파란색을 올려주고 자주색을 와주고 노란색이 자주색을 올려주고 나와주고 노란색이 이쪽으로 와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처음 하는 거예요. 저도 저런 이것저것 클릭해볼 것들은 다 클릭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노란색만 저기를 지나갈 수 있나 보네. 그렇다면은 노란색 먼저 초록 파랑색을 여기에다 올려주고 얘 내려주고 빨간색이 밑으로 와서 여러분들 음악소리 괜찮아요? 제 목소리랑 음악소리 좀 큰 것 같아. 그리고 얘를 다시 요렇게 좀 커졌죠? 음악소리가 다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좀 왔다갔다 하나봐요. 이렇게 하면 통과. 자, 비밀의 만. 이번엔 빨간색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그러면 노란색이 먼저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빨간색이 일로 가고 파란색이 올라가고 먼저 파란색이 올라가고 노란색이 끝까지 올라가주고 목소리란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목소리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란트리가 정말 이곳에 있다면 모든 전설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될 거야. 기본 스탠스는 앉아 있는 거죠. 말차. 얘가 원래 녹색이었죠. 자, 파란색이 넘어가는 거니까 일단 자주 우리 말차를 올리고 아직까지는 어려운 건 없는 아직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시계 무난한 난이도예요. 자, 얘를 일로 올라가려면 이제 여기에 뭔가 받쳐주는 애가 필요해. 근데 이걸 밟으면 올라가나? 이건 사다리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럼 이건 어떻게 가? 여기를 어떻게 가?
아니어져 있잖아. 어? 이건 어떻게 가야 되지? 아, 행동 취소도 가능하네요. 일단 얘가 일로 와. 아, 이게 그냥 위야. 그러니까 얘도 올라가서. 아, 아니지. 얘가 지금 올라갈 필요가 없지.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야. 아, 난 여기가 그냥 끊겨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노란색을 이렇게 해주고 초록색을 너 일로 와. 분홍이 다시 올라가. 아, 안 돼. 그렇네. 보라를 내리면 안 됐네. 니가 갔다 와. 니가 갔다 오면 되지. 파랑을 먼저 올려주고. 니가 받치고. 너랑 이렇게 가고. 니가 일로 다시 와. 이렇게 내려가서. 파랑이가 일로 가고, 파랑이 일로 가고, 보라가 일로 가고. 그렇지. 따란. 여기 문은 뭐지? 야, 들어가 봐. 아, 이렇게 나와. 오, 신박한데. 그러면 한 명이 일로 가서 한 명이 일단 올라가. 그렇지? 한 명이 일로 와. 한 명이 일로 올라와. 그다음에 얘는 일로 가는 거야. 얘는 일로 오고 얘가 이렇게 내리면 얘는 올라갈 수 있는데 얘가 그럼 못 올라가잖아. 얘는 일로 오면 되는 거. 아니 근데 얘 또 못 내려가는데. 일단 얘를 내리고 얘를 하나를 올려. 하나를 먼저 올리고 나머지를 다 내려. 그리고 나머지를 다 일로 데리고 와. 그리고 한 명이 이렇게 와서 내리면, 그렇지. 띵, 띵. 뭐 그렇게 퍼즐이 아직까지 막 우와 어렵다 막 이건 아닌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퍼즐들이라. 얘는 하면 일로 와. 일단
얘가 파란색 버튼을 눌러. 그렇지. 그러면 노랑이는 끝이 나네. 근데 파랑이는 파랑이도 일단 내려와봐. 어? 아 뭐야, 밟는 동안에 밟고 있어야 되네. 그럼 노랑이가 일로 가. 그 다음에 파랑이가 빼봐. 그 다음에 얘를 야 눌러봐. 빨강이도 같이 가. 아니 넘어가지 말고. 자 누르면. 아하. 오호.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되면 저희 굳이 파란색이 안 눌러도 되는 건가 보네. 근데 얘를 눌러야 파란색이, 파란색을 먼저 보내고 노란색이 여기 있고 빨간색 이걸 눌러줘. 안 되네. 파랑이가 이걸 누르고 있어. 노랑이가 일로 와. 근데 얘가 나오면 파랑이가 일로 가. 아 상관이 없구나. 끝. 깔끔. 순간적으로 어? 이러면 뭐가 안 되지 않나? 된다고 한다. 자 이번에는 노랭이가 이걸 눌러야 되죠. 누를 때마다 한 칸씩 움직여. 봐봐. 말차를 내려주고 빨리 가면 됐네. 나는 안 될 줄 알았어. 얘가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가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가면 되는구나. 생각보다 뭔가 그 허술한 듯 아닌 듯 이런 느낌. 마치 거인들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 여기 거인들이 있네. 일단 파랑이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노랑이를 이리로 보내고 노랑이가 또 이리로 가야 되겠지.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먼저 가 있고. 왜 안 되나 했네. 왜 도리도리 하나 있네. 자, 그 다음. 코인을 다 모았다! 잠깐만, 얘가 나오면 이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못 올라가나?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할 수 있는데, 얘가 일로 와서는 안 됐었나? 얘를 빼면 올라가겠지? 여기서 못 올라가 어차피. 근데 얘가 밟아서 올라간다 치더라도 얘는 다시 못 내려오잖아. 아예 갇히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아! 일단은 한번 올라가는 게 맞겠나? 이거 올려. 저기에도 버튼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너 여기 태워. 그럼 네가 또 눌러. 아, 여기 버튼이 있는 거를 간과하고 있었네. 와 똑똑하다라니. 놀림 받고 있는 기분인데? 와 똑똑하다가 아니라 와 잘했네 우쭈쭈쭈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능지 게임 때 놀려야 제맛이지. 그건 맞아.
안 된다. 너 잠깐 이리 와. 보라를 올리고 왔어야 됐어. 보라를 올리고 얘가 이걸 밟고 그다음에 얘가 내려오면 끝났네. 끝. 자, 이번에는 옐로가 일로 가고 내려가서 빨강이 먼저 일로 가주고 아니까 빨강이 일단 먼저 와주고 노랑이 내려와서 노랑이 빨강이 이걸 눌러줘. 얘가 나오고 파랑이 이걸 눌러줘야 돼. 잠깐만. 파랑아, 파랑아. 글로 가지 마. 일단 빨강이 내려줘. 빨강이, 노랭이, 그리고 빨강이가 이걸 눌러주고 일로 갈 필요가 없잖아. 얘는 어차피 이렇게 올 거고. 아닌가? 잠깐만. 그러니까 파랑을 중간으로 보내면 파랑을 여기다가 해놓으면 빨강이 내려와. 빨강이 이쪽으로 내려와. 아니야, 파랑이 이쪽으로. 노랑이가 일로 가면 파랑이는 여기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빨강이가 나오면 빨강이가 먼저 내려가. 파랑이는 이렇게 가. 그럼 노랑이가 갇혀. 노랑이가 일로 와. 상관없지. 어차피 파랑이도 이쪽 문으로 오면 되는데.
파랑이가 올라가고 노랑이가 이거 누르고 뭐가 바뀌겠지? 그러니까 노란 문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죠. 먼저 내리고 올라가야지.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구나. 디링. 그러니까 길만 열어놓으면 알아서 움직이는 건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자, 관측소입니다. 자, 먼저 파랑이를 일로 일단 보내야 되겠죠? 오. 얘는 제일 마지막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노랑이가 일로 오면, 노랑이가 일로 와. 그럼 이렇게 가겠지. 그럼 빨강이가 일로 와. 그동안 파랑이가 일로 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빨강이를 내리고, 노랑이 가고, 파랑이 고. 끝! 깔끔. 자, 일단 노랭이가 움직이기 전에 파랑이가 일로 갔다가 노랭이가 이걸 밟으면 올라가겠지. 올라가는 동안 얘 룰러. 아주 좋아.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는 동안에 얘를 내려주면. 아니구나. 아쉽지만 제가 보완할 수 없는 게요. 파랑이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야 되네. 여기에 빨강이를 보내야 태워서 보내라고. 네가 도와줄 순 없지. 맞아? 맞는 말이야. 그다음에 너도 쫓아가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파랑이는 여기로 오는 게 맞긴 한가 보다. 아닌데. 저기 온다고 이렇게 못 오잖아. 얘는 일로 와야 돼. 맞게 생각한 게 맞구나. 아, 나 자꾸 왜 이러지? 맞게 생각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생각을 해. 혼자서. 파랑이가 일로 가고 다시 빨강이를 일로 보내고 노랑이를 일로 보내면 얘가 내려가고 오는 길에 얘 내리고 얘도 내려서 노랑이를 먼저 내려야 되겠구나. 오늘 뭐 일을 그냥 저냐? 평소보다는 뭐 힘들다기보단 그냥 팔만큼 팔고 좀 익숙해지기 시작해 가고 있어서.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건 빨간색이 움직이는 거지? 얘가 또 올라오려면? 빨강이를 보내고 얘를 올리고 보내고 얘를 올리고 그런 거였네. 하나를 가두면 하나가 오고 하나가 가면 하나가 가. 노랑이를 먼저 보내야 된다는 거네. 호랑이는 여기 고립됐어. 파란색을 일로 보내고 노랭이를 올려. 다음 파랑이를 보내. 다음 빨강이를 일로 옮겨. 파랑이를 빼고 빨강이를 일로 한 다음에 노랑이를 올려. 일단 노랑이를 보내는 데까지는 성공. 파랑이 태워. 빨강이는 못 태우겠지? 파랑이든 일로 와. 아, 파랑이를 먼저 해서 빨강이를 내려야 되는구나. 빨강이를 그냥 여기다 내려. 그럼 같이 태워. 그 다음에 노랑이를 태우고, 이제 나머지 오면 되지. 이거네. 다른 것보다 순서가 제일 중요한 게임이네. 뭔가 이렇게 딱, 아, 이거야, 맞아. 이게 아니라. 방법은 맞는데, 순서가 다르면 다 어그러지는. 얘는 하나야, 얘는 하나야, 얘는 양쪽이야. 그러니까 얘가 양옆으로 있는 게 맞겠지? 까진 됐어.
파란색이 왜... 잠깐만... 태가 없잖아. 그럼 얘는 조금 위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여기도 없어. 얘를 직선으로 가면 얘는 밑으로 내려야 될 거고 이렇게 가면 되지. 그래. 이거다. 맞았다. 이번 건 조금 뭐였지 그랬어. 자, 얼음의 심장 어디 보자. 일단 파랑이를 이리로 보내고 한 칸 내려왔어. 노랑이를 일로 보내. 오. 일단 빨강이를 여기까지 내리는 게 목표일 거란 말이야. 빨강이는 일로 가면 노랑이는 여기서 파랑이가 해주면 내려가서 그러면은 빨강이가 여기를 내려가려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서 파랑이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노랑이를 이렇게 내렸어야 됐어. 뻔히 되는 거였는데 말 그대로 순서가 틀어지니까 그냥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리죠. 되돌리기 기능은 참 좋은 기능 같아. 자, 이번에는 빨강이가 노랑이가
노랑이가 일로 가야 되겠지? 노랑이가 가는 동안 빨강이가 일로 가 있고, 빨강이가 빨강이가 여기에 있는 동안 파랑이를 일로 올리고, 뭔가 이제 보면은 대충 뭐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보이니까 하고 노랑이를 내리고, 서순 문제가. 그래서 말차 색깔 바꿨잖아요. 어디 보자. 내려가는 게 맞나? 아닌데,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가 내려오고. 아니구나. 내려가는 데 맞겠구나. 파란색도. 파란색 같이 내려가야 돼. 이제 노란색이 이렇게 하고 파란색이 같이 내려가면 파란색이 이걸 잡아주고 노란색이 이걸 밟아주면 빨간색이 이리로 오고 파란색이 빠꾸를 해주면 빨간색이 이리로 오고 파란색이 내려오고 파란색이 내려오고 빨간색이 가져오고. 아예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 취소하라고도 알려주네요. 좋은 게임이네. 자, 이번에는 문이 여러 개예요. 다 일로 가. 다 일로 가고 시작인 것 같아. 문양 달린 거랑 안 달린 거랑. 다시 돌아가는 게 목표겠네. 이번 거는 뭐 서순이 틀릴 게 없어서. 간단하게 마무리. 그러니까 연출.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나.
아니야. 얘는 이쪽으로는 못 가. 그냥 이건 아니야. 일로 가면? 아, 끝났네. 이렇게네. 내가 괜히 어려운 길을 찾고 있었네. 그러니까. 마법의 고지. 자, 일단은 오늘 찍먹은 여기까지. 지금 한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거든요. 1시간 정도 플레이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보면서 이렇게. 주로 어떤 추리를 한다기보단 서술 문제가 주로 나오고, 내가 이 길을 가면 얘가 하고, 그렇게 난이도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류의 퍼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녹화는 여기까지.